고양이는 참 알다가도 모를 동물이죠. 새침해서 좀처럼 곁을 주지 않지만 가끔 놀랄 만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쓰다듬을 때는 훌쩍 도망가다가도 어느새 가만히 다가와 몸을 부비곤 하죠. 품에 안으면 그 온기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고양이. 오늘 고양이의 다양한 매력을 날씨를 그리다 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와 가장 친숙한 반려견, 이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강아지만큼이나 익숙한 동물이 주인공이라고요? 그 강아지가 남자의 동물이라면 여자의 동물은 바로 고양이. 고양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를 그린 명화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고양이는 사실 마니아가 많기로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그쵸? 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그림은 그 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르누아르의 그림인데요. 그 르누아르 특유의 이렇게 붓터치가 살아 있고 그림에서 보면 이 태비라 그러죠. 이렇게 줄무늬, 얼룩무늬 네. 고양이. 가장 많은 고양이가 사실은 이 얼룩무늬 고양인데요. 이 태비 고양이가 이 뭐 한 20살 내외 되는 이 아가씨의 품에 안겨 있는 볼을 비비고 있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모습이 참 귀여워요. 그런데 1800년 후반대인데 조시대 때도 참 고양이와 친숙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인간이 어느 시절부터 어느 때부터 고양이와 인간의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됐나요? 고양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강아지에 비해서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시대에 처음으로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나 뭐 파피루스나 벽화나 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는 고양이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 왜 고양이를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같이 살게 되었을까? 네. 인간과 하는 이 지점인데요. 네. 고양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쥐가 쥐 떠오르죠. 잡아먹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고대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항상 이 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쌀을 다 먹는 거죠. 인간들의 쌀을. 그런데 사실 쥐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 봐야 맞아요. 어둡고 밤에 나타나서 먹어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키우는 고양이의 원조상격은 리비아 고양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리비아 고양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지금 모습하고 좀 다르겠죠. 지금 많이 이제 인간과 살면서 많이 진화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3500년 전에는 조금 더 날카롭고 좀 더 야생의 어떤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고양이가 인간들이 봤을 때 쥐는 잡아먹는데 쥐만 잡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쥐 잡아먹고 쌀도 먹어버리면 인간들로서는 손해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는 쥐만 잡아먹는 거예요. 쌀은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봤을 때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최적의 쥐 사냥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들한테 뭐 생선이나 이런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면서 이 인간의 곡식 창고 근처에 머물러 살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그래서 아 그래 여기 인간들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내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고양이들도 그 쥐를 고양이 잡아먹듯이 이 고양이를 잡아먹는 야생의 포식자들이 있거든요. 여우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근데 그런 위험이 여기는 없는 거죠. 인간과 함께 살면. 그래서 서로의 이익에 맞아떨어지면서 인간과 고양이가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 지금의 연구 결과는 그렇게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고양이의 이미지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 이집트 시대 때는 뭐 완전 이렇게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또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마치 작은 악마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고양이는 요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를 알고 있는 문화권 대부분에서는 고양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확실히 있어요. 이 지난 시간에 보신 강아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시끄럽다 뭐 약간 그런 정도밖에 없지.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쥐를 잡아먹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고마운 존재인데 그와 동시에 뭐 음흉하다라든가 뭐 속을 알 수 없다라든가 특히 막 음란한 이미지도 사실은 있고요. 뭐 그렇게 약간 악마의 동물까지 사실은 마녀의 동물, 악마의 동물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는 완전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린, 코끼리는 그냥 동물이잖아요. 네. 타자화된 동물이에요. 인간과 어떤 교집합도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딘가 모르게 인간과 교집합이 좀 많은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들 인식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좀 두려워한다라는 면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인간은 쥐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인간은 쥐를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에요. 고양이.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은 고양이보다 열등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줘서 고마운데 갑자기 이렇게 착하고 상냥해 보이던 애가 발톱을 세우고 갑자기 쥐를 잡아서 먹어버리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변하니까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잡지 못하는 쥐를 저렇게 잘 잡으니까 우리보다 더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우리보다 더 강자야, 우리는 약자야라고 얘기했을 때 좀 저기 싫으니까 고양이가 나쁜 동물이야라고 하면 더 네. 편해지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그런 막 마녀의 동물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바로 기독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가 시작되는 중세에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좋은 고양이, 나쁜 고양이 이게 확실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좋은 동물이긴 하지만 이게 그 사람보다 강한 어떤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네. 성경은 왜 선악의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악한 그런 어떤 상징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죠. 고양이는 인간으로서는 좀 뭐랄까 접근하기 힘든 세계를 접근한다 이렇게 본 거죠. 사실 저도 고양이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두운 데 있을 때 눈이 또랑또랑해서 똘망똘망해서 참 슈렉 고양이처럼 네. 귀여운데 그 빛에 있거나 그럴 때 눈이 완전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기도 좀 무섭고 하거든요. 다음 그림 보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네. 이제 이게 네. 이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건데요. 그 중세에 봤을 때 기독교 교리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부적합한 인물들을 마녀라고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어요. 근데 그 마녀 사냥에는 어떤 특별한 논리가 없거든요. 뭐 마녀 판별법이 뭐 2-300가지가 있었다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뭐 장작을 쌓아놓고 마녀를 올려요. 불을 붙여. 네. 타면 안 타면 마녀예요. 어머, 그러면 당연히 타잖아요. 다 타죠. 그러니까 타서 죽으면 타서 죽은 거고 안 타면 마녀여서 죽이고 똑같은 논리로 뭐 강물에 이 마녀를 던져요. 네. 그래서 가라앉으면 죽잖아요. 뜨면 마녀야. 그럼 또 맞아 죽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낙인 찍히는 순간 사실 죽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마녀의 동물로서 고양이는 이 검정 고양이거든요. 서양 명화에서 고양이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재밌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빨간 머리는 약간 사실은 불길과 마녀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서양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이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의 노란 눈동자. 그래서 뭔가 약간 어두운 느낌과 음흉한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양이가 어땠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인식상에서 이 검정 고양이는 뭔가 좀 두렵고 알 수 없고 마술을 부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었던 거죠. 맞아요. 뭐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도 보면 항상 마녀가 고양이와 함께 등장을 하거나 그래서인지 더욱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왠지 판문파탈이 있는 듯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고양이들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뭐 톰과 제리도 있고 또 슈렉처럼 참 귀여운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하면 배트맨 시리즈 나오는 캣우먼일 텐데요. 고양이화된 여잔 거죠. 그래서 완전 되게 이렇게 섹시한 검정 가죽 수트를 입고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 고양이처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액션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는 부르면 오잖아요. 뭐 뭘 유도하면 오고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보고 하고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고양이를 키우지만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쪽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쪽은 봤을 때 뭔가 영물이니 음흉하니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게 바로 톰과 제리인데 원래는 고양이가 다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쥐한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도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 고양이는 바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채셔 고양이거든요. 그 동화에 보면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앨리스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갈등할 때 뭐 어느 길이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보면 그 채셔 고양이에서 유명한 것은 채셔 고양이의 미소거든요. 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몸체가 먼저 사라져요. 그러니까 채셔 고양이께 있으면 몸체가 쭉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채셔 고양이의 미소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학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채셔 고양이의 본질은 고양이가 아니라 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양이의 몸이 필요했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밌고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여워하고 재밌어하는 것은 슈렉에 나왔던 그 슈렉 고양이죠. 네, 아기 장화신는 고양이. 네.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눈이 똘망똘망하고. 맞아요. 참 이렇게 뭐 슈렉에 나와 있는 그 고양이처럼 참 애교가 있다가도 갑자기 확 돌변하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고양이는 이렇게 본인이 내킬 때 가는 편이라서 약간 주인한테 좀 밀당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고양이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고양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약간 인간을 집사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키우면 뭔가 내가 주인 같고 강아지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나보다 약간 아래 등급 같은 그러니까 내 뭐 부하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고양이는 내가 키우는데 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같고 내가 주인 같지 않은 걔가 고양이가 주인 같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자발적 복종이랄까요? 약간 그런 게 되고 사람의 어떤 약간 내킬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막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네. 털을 자기 털을 할 듯이 사람을 그루밍 해주고 또 뭐 꾹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젖 먹던 네. 습관이 이제 남은 건데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마사지처럼 이런 꾹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해요. 하지만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혼자 있고 싶으면 아무리 불러도 높은 데 올라가 버리고 뭐 이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도 약간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밀당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고양이의 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물화 중에 고양이와 함께 그려진 그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좀 평온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뜨개질하는 그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네. 파리에 살았던 그 미국 출신의 여자 이제 화가인데요. 메리 캐세트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 고대 이집트의 인류의 문명에 들어왔지만 고양이가 처음부터 이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고양이를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애완동물은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걸 생명에 대한 게 좀 부족하죠. 어떤 생각 자체가. 하지만 반려동물은 마치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의 구성원처럼 네. 느껴지는데요. 그걸 참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대꾸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뭐 누나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엄마는 이 남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네. 있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누나도 고양이의 엉덩이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자애는 소녀는 이 고양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다정한 가족의 이 한 장면인데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게 좀 더 따뜻한 느낌. 바꿔 얘기하면 고양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만큼 평화로운 가정이다 라는 뜻의 어떤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그림은 르네상스 때부터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성가족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예수, 어린 예수의 가족을 그린 그림에서도 고양이가 꾸준히 나오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고양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또 등장이 시작하죠. 가정의 평안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작가님도 혹시 그 고양이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안 키우는데요. 네. 주로 이제 주위에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털 알레르기가 좀 심해서 이렇게 고양이 집에 와 있으면 막 하루에 청소를 세 번씩 하고 막 이래야 아이고. 되는데 이 고양이를 몇 달씩 맡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키워보면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많이 자잖아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엄청 많이 자네요. 하루에 자니까. 절반 이상을. 네. 그리고 사실 수명도 집에서 키우면 15에서 20세 정도거든요. 평균 네. 수명이. 그래서 인간과 비교해 보면 한 인간보다 한 4~5배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를 이렇게 집에 이제 키워놓고 있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냐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뭐 고양이와 놀거나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이러면 그 굉장히 뭔가 불안이 많이 누그러뜨려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양이랑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이 좀 시간이 평온하다 그러나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고양이를 사람들이 많이 키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강아지에서 오늘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서로 다른 매력이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인데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행복과 즐거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죠. 이제 아마 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충성심이랄까요? 그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그런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뭐 네. 미담이랄까? 이런 건 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고양이를 좋아할까? 그러면 어떤 효용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효용성이 있는데 그 효용성은 인간이 해줄 수 없는 혹은 혼자 사는 현대인들이 인간에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강아지나 고양이가 채워주지 않을까, 채워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